예, 야당의 주장처럼 정부의 발표가 꼬리 자르기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남동 발전이나 한전은 그야말로 선의의 사용자다. 전혀 몰랐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예, 그러니까 남동발전의 석탄 입찰자 평가서를 좀 보면요. 예. 오늘 검찰에 송치된 이 A씨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이 지난해 8월에 경쟁사보다 약 25%나 싼 가격에 입찰을 했고요. 결국 남동발전에 석탄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세보다 유독 싼 가격에 석탄을 의심 없이 납품을 받은 겁니다. 관세청은 당시 러시아산 석탄 평균 시세가 A씨와 밀접한 회사가 제안한 액수보다 낮아서 업체가 의심을 안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올해 3월에도 같은 가격에 납품을 받아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남동발전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동서발전이 앞서 이 A씨를 신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제 산전의 자회사였죠. 동서발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된 A씨의 회사를 관세청과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이들이 들여오는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관세청은 당시 이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A씨가 오늘 관세청이 송치한 7건의 위반 중에 6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관세청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됐다 이런 사실을 자인하는 오늘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기업을 독자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예. 오늘 우리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전력이라든지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국의 제재 이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관세청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미국 내에서는 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 아니면 한국 기업이라도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한 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 할 일은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독자 제재한다면 이건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